계속 붙는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반응한다. 계속 붙는 사람은 상대가 실수나 잘못을 했어도 일단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이 불쾌한지 아니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를 공포한다. 빚을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있다. 누군가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차곡차곡 블랙리스트에 기록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 블랙리스트를 꺼내며 본색을 드러낸다. 겉으로 예의는 척한다. 빚을 있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다. 겉으로 보면 예의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날카로울 것이다.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다. 빚을 짓는 사람의 성격은 따뜻하진 않다. 자신이 정한 냉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알고 보면 소심한 면도 있다. 조금 의외지만 빚을 짓는 사람은 알고 보면 소심한 면도 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그때그때 잘 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